네, 오늘은 7월 2일입니다. 장맛비가 세차게 내리다가 잠시 소강 상태인데요. 자,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산 주변에서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주의해야 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뭘까요? 짐승들의 습격입니다. 자, 짐승 중에서도 이제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피해를 많이 입히는데요. 멧돼지서부터 말씀드리면은 멧돼지는 가장 좋아하는 농작물이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뿌리가 손가락만하게 자라도 들어와서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럼 그 해에 고구마 농사는 망쳤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멧돼지를 주의해야 되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멧돼지는 옥수수를 또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옥수수가 이제 연구러 갈 때 그때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지렁이를 좋아해요. 단백질을 보충을 하려고 그러는지 이상하게 멧돼지가 지렁이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여기는 이제 농약을 안 뿌리기 때문에 지렁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멧돼지가 내려와서 여기저기 지렁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땅을 많이 파서 훼손시켜 놓습니다. 자, 그런 피해가 있고요. 고라니가 좋아하는 농작물은 많아요. 일단 고라니는 우리가 먹는 쌍꺼리를 거의 다 먹습니다. 그리고 이 고구마 잎도 상당히 좋아해요. 특히 단고구마를 제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꿀고구마, 그 다음에 호박고구마예요. 자, 오늘 영상은 비 오는 날 산 주변에서 농사를 지시는 분들 고라니와 멧돼지 주의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늘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